현실이 좀 보여내네. 빨리 안방 한번 보자. 안방이랑 안방이요? 안방이랑 게 별로 없네요. 오. 와, 깔끔하다. 아, 물때가 빨간. 아, 그렇지. 이게 뭔가 이게 증거 자료가 잘 안 나오네. 뭐 이렇게들 찾으려 그래? 나와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슬리톤 비. 나와 나와. 뭐해 또 뭐해 왜? 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 침대 건드리지 마. 내 침대 건드리지 마. 남의 침실에서 이렇게 엄한 소리들을. 침실에서 다 프라이버시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나서 프라이버시. 나갔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침실 아무런 거. 아 뭘 빨리 뒤져요. 아 이 아저씨들 진짜. 못 보겠어. 하다 한번 해봐. 1년 됐는데. 야 주방에. 야 주방에. 야 주방에 다술이야 다술. 다술이야 다술. 에이, 저것도 언제 갔어요? 우와. 아니 이렇게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한다. 아, 다술이요 다술. 아 이거 뭐 제 산 것도 있고 산 받은 것도 있고. 연예인의 술 생활. 연관된 게 아니고. 잠깐만 이 집에 온 목적이 뭐예요 지금? 어? 우리 사실 CSI야. 사실 CSI야. 예. 자 이제 냉장고 보자. 근데 집에서 이제 엄마가 뭐 잘 살아. 사골 끓여가지고. 아, 잘 끓이구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데펴 먹으라고. 네. 사골 그지 사골 구워. 엄마의 정성.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저거 하려면 밥하고 김치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팥소름도 있어야 돼. 그렇죠. 은근히 귀찮다 저거.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이걸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하는데 사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걘 뭐지? 뭐 썩었는데 보니까. 뭐 뭐예요? 이런 소리 썩지 않았겠지. 전이다 전. 전. 전이요? 이게 솔직히 의미가 안 돼요. 아 근데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삼엽충이라니. 여기 전을 얼른 의미가 전인데. 전인데 한 입 먹고. 이제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쨌든 우리가 밥을 이제 싸왔는데. 아 진짜 근데 방송 보니까 진짜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또. 이건 이제 고구마 줄기 삼겹살인데. 이게 고구마 줄기 삭힌 거. 진짜 이거 선물 못 먹는다. 지금 이거만 보자마자 또 땡긴다 이거만. 보죠.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죠. 이거 끝이야. 아 이거 이게 지금 제가 먹은 게 고구마 줄기예요? 어? 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인데 이거는 이 맛이 다 틀려 이거는. 아 지금은 이거는 그 알탕 들고 있어봐. 이거 저 알탕 들고 있어봐. 이거 이것도 고구마 줄기야? 고구마 줄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묵힌 거. 이것도 고구마 줄기야? 고구마 줄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묵힌 거. 한 두 달. 그리고 저 마을 텃밭에서 바로 해가지고 온 거. 고구마 탔어. 야 맨치에서 이거는 계속 아침에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우리가 텃밭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해가지고 지금 담는 거야. 고구마가 잘하네. 와 이게 고구마 줄기 두 번 먹 기름진 게 되게 땡기는. 이제 세 번째 고구마 줄기. 삼중세 원투쓰리야. 기대 엄청 하셨어. 이거는 해야 고구마 줄기 이거는 우리 뭐 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맛있다. 이게 맛있지. 고추. 고추도 먹어봐요. 고추장이 알탕. 바로 이거를 아직도 뜨끈하다 이마. 와. 아, 이거 이거 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는 MVP야. 이게 넘길 겨를이 없네. 고구마 한 덩어리 먹어. 진짜 이거 죽어. 형수 되게 맛있게 먹는다. 똥아. 또 먹는다. 똥아. 동아, 어, 들어가. 한참 지났잖아 지금. 일산에서 왔는데. 차로 왔잖아. 미라, 엄마의 집밥 중에 가장 그리운 집밥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어머니는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사람이 공격적이 된다 그러셔갖고. 뭐 채식주의자는 아니신데 고기를 잘 안 먹이셨어요. 인스턴트는 아예 안 먹이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머니는 고기가 제가 너무 먹고 싶으면 불고기 같은 걸 해주셨어요. 불고기. 네, 근데 이게 그때는 제가 인스턴트를 못 먹으니까.